오늘의 용의자 크래비티 세 명이서 왔어요. 각자 이름이나 그룹에서 맡은 역할? 네, 저는 성민이고요.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막내. 네, 저는 세림이고요. 맏형과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정모이고요. 22살을 맡고 있습니다. 22살, 그렇구만. 오늘 나온 이유가 뭘까? 태균 선배님 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계속 쳐다보도록 해. 네. 신곡 제목은? Gas Pedal. Gas Pedal. 정확히 이제 한국적으로 발음해줘야 돼. 가스 페달. 가스 페달. 네. 나를 급발진하게 만드는 가장 욱하게 만드는 상황은 언제? 명령조로 얘기할 때. 누가? 누구든. 누구든. 그거 알고 있었어요? 막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몰랐습니다. 몰랐어. 근데 우리 명료조로 말 안 해서. 말 안 했어. 맞아요. 다행이다. 다행이구나. 떨지 말고 열심히 해. 네. 네.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지? 명료조로 얘기하는 거. 이건 줬어요. 이건 줬습니다. 아, 그래? 이건 줬어요. 줬어요? 자, 오늘은 크래비티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30번! 자, 크래비티 반갑습니다. 작년 5월에 완전체로 왔었는데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Get Closer! Yeah. 작년 5월이었는데 반갑게 또 보네요. 그때 당시 데뷔곡을 들고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 새 친구만 왔습니다. 자, 오늘의 추적 대상 크래비티 먼저 브리핑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아우. 케이윌 몬스타엑스 우주소녀의 직속 후배 그룹 크래비티. 세림, 앨런, 정모, 우빈, 원진, 미니, 형준, 태영, 성민. 데뷔 전부터 뜨거운 인기 관심 화제의 중심이었던 구인조 보이 그룹. 와우. 2020년 4월 데뷔하자마자 신인상 5관왕을 휩쓸며 K-POP 루키로 자리잡은 크래비티. 2020년 9월 두 번째 활동곡 Flame으로 음악방송 1위 달성. 믿고보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상승세를 쭉쭉쭉쭉쭉 이어가다가 2027년 8월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Gas Pedal 컴백.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500만 뷰를 돌파. 앨범 초동 판매량은 자체 신기록 달성. 가속 페달 제대로 밟고 질주 중인 그 이름은 바로 크래비티.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곡을 홍보하러 나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떠들어 보세요. 네, 저희 일단 Gas Pedal은요, 네. 저희 크래비티의 타이틀곡이고요. 이번 첫 정규앨범 정규앨범의 타이틀곡. 네, 이제 제목과 같이. 가스페달, 가속페달이라는 테마로 저희 크래비티의 성장사를 담은 곡이에요. 그리고 성장사. 또 저희 크래비티의 이제 더욱더 성숙해진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곡입니다. 좀 어떻게 좀 박진감 넘치는 댄스곡입니까? 어떤 장르는 어떤 곡이에요? 박진감 넘치는 댄스곡이고요. 퍼포먼스와 함께 보면 더 그 멋있음이 와닿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방송에 나오고 있는 이 시간이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맞아요. 그래요. 이 컬트 쇼가 그럼 사실 딱 방송으로는 마지막 라디오가 되겠어요? 네. 네. 아하. 어땠어요, 이제 이번 활동은 그러면? 이번 활동 우선 가스페달 타이틀곡 제목에 맞게 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너무 재밌게 활동한 것 같고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첫 정규 앨범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의미가 좀 남다르는데, 네. 근데 이제 다 같이 다친 멤버 없이 재밌게 활동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피부에 좀 우리 팬들을 직접 만나고 하면 조금 더 막 느껴질 텐데,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비대면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크래비티를 결성된 프로듀싱 팀이 있네요. 오. PCDC. 네. PCDC는 어떻게 이루어진 팀이에요? 프로듀싱 팀? 네, 이제 PCDC는 저희 크래비티를 위해서 저희 크래비티만을 위해서? 네, 크래비티만을 위해서 탄생한 소속 그룹이고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저희의 곡을 써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누구 계시는 거예요? PCDC에는? 곽진영 선배님과 저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주영 선배님과 또 여러 분이 계시는데 저희한테 이제 준비하면서도 막 레슨도 해주시고 하면서 보컬적으로도 되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첫 번째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되게 신경 엄청 많이 써주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PCDC.
와, 이름이 좀 있어 보인다. 어, 네. 왠지 거기에 컴퓨터가 있을 것 같고. 오. 피아노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오! 자, 크래비티 별명이 퍼포비티라고 하는데. 오. 이 퍼포먼스가 아마 포함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비티는 뭘까요? 크래비티에서 비티. 비티가 들어간 거예요. 네. 퍼포비티. 아. 가스페달 안무가 좀 어때요? 좀 그 전에 곡의 안무들과 비교했을 때? 어, 그 전곡들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힘들었어요? 어, 네, 매번 힘들지만 항상 할 때마다 더 힘든 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힘든 안무가. 그래요. 막내는 어땠어요? 아, 전 사실 난이도 자체는 이번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되게 힘을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서 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가 길게 조절을 잘해야 되니까. 네. 어, 막내는 그렇게 체력적으로는 아, 막내다 보니까 그죠? 그럼요. 아직 어려가지고 어려서 아직 몸이 건강합니다. 어,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이 아마 SF 영화 같다는 말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 지금 와우. CG도 많이 쓰여 있고요. 오. 오. 와우, 멋있다. 와,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아, 맞습니다. 좀 썼네요.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멋있다, 멋있어. 와, 이제 아우. 찍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지? 맞아요. 네. 어, 네. 찍을 때 이렇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느낌이. 네. 아, 맞아요. 연기를 잘했어야 되겠어요. 네. 이 장면 보시면은 막 그 베란다에 지금 막 도시가 있잖아요. 어, 예. 근데 원래는 다 초록색 크로마키였어요. 네, 크로마키 앞에서 했죠, 그냥. 네, 제가 이제 막 경치, 어, 이 장면 경치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크로마키 보면서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저희 뮤비를 봐주세요. 아, 그럼요. 지금 뭐 됩니다. 엄청나게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 다른 곡들은 어떤 곡이 있나요, 정규 앨범에? 오. 굉장히 많은 곡들이 들어가 있는데 몇 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타이틀 제외하고 인트로 제외하고 총 6곡이 더 들어있습니다. 어, 6곡이 좀 들어가 있고 좀 이렇게 좀 댄스곡 말고도 좀 발라드 곡도 좀 들어가 있나요? 발라드까지는 아닌데 조금 잔잔하고 조금 칠한 곡도 들어있습니다. 어허, 그런 곡이 들어가 있군요. 앨범 키워드가 각성이라 그래요. 어, 네. 네. 어? 어, 이거 뭐 하이드아웃이랑 3부작이랑 이어지는 거냐고 물어보네요. 어, 네, 이제 하이드아웃 시리즈는 이제 3부작 시리즈는 끝났고요. 끝났어요. 이제 이어서 이제 어웨이크닝 시리즈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 스토리는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도 되게 멋있고 좋은 스토리들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어진다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크래비티에 계속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일단 어, 이번 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가스 페달, 가스 페달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페달. 어, 그냥 박진감이 넘치네 진짜. 남성 그냥 물씬 그냥. 예. 가스 페달을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가 무슨 자동차에서 볼 때 네. 뭐 XL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어, 뭐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 페달이 가속 페달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저희 크래비티의 성장사를 담았다고 제가 아까 예, 말했었는데, 네, 그 성장사를 표현한 걸로 이제 가속 페달을 계속 밟는다. 크래비티는 앞으로 멈추지 이제 않고 달려간다. 네, 멈추지 오. 않고 달려간다. 그거를 뜻한 이제 가스 페달입니다. 아, 가스가 계속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어, 네. 페달만 밟으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주유 충분합니다. 어, 갖고 있는 에너지들이 떨어지지 네. 않고. 야. 크래비티가 소속사 선배 몬스타엑스와 돈독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규 앨범을 낼 때 우리 몬스타 몬엑들이 어떻게 좀 뭔가 좀 응원을 좀 해줬어요? 어,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컴백을 하면서 쇼케이스를 하는데 민혁 선배님께서는 이제 네 우정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뭐, 뭘로? MC로 우정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아, 쇼케이스 할 때 네, 저희 쇼케이스 어, 민혁 씨가 MC를 봐주셨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멤버들은 그리고 또 기현 선배님께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이제 방문해줬습니다. 아, 방문을 하다니 말이야. 네, 저희에게 이제 에너지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방문해서 응원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아, 고마운 선배들이네, 그죠? 그 회사에 또 엄청난 그 가수들이 있어요. 케이윌, 어, 우주소녀, 정세훈. 케이윌이 무슨 얘기를 좀 해줍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대신되어갖고 그죠? 데뷔하기 전에 한번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저희 아, 연습하고 있을 네. 때 그때 딱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네. 어딘가에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세림 씨는 세븐틴 부승관 승관 씨랑 독특한 인연이 있네요. 아, 네.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도 며칠 전까지 아닌데 한 달 정도 전에 네. 정모랑 저랑 돈가스를 먹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승관이 형께서 이제 앞에 운동하고 계신다. 지나가신다고 맞아요. 운동하고 계신다 하셔가지고 잠깐 들리겠다 하셔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잠깐 들리셨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러고 시간이 없다 하셔서 금방 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딱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까 오신 분이 계산하고 가셨다 해가지고 진짜 승관이가 멋지게 딱 계산하고 간 거야.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시켰어요? 돈가스 딱 두 개 시켰어요? 저희가 아마 세 개 시켰을 거예요. 아마. 네. 대박. 두 개면 뭐 그럴 한데 세 개면 인정하겠습니다. 와 미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모 씨가 BTS V씨 광팬으로 유명해요. 네 맞습니다. 와 굿즈까지 막 다 모았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쭉 아미였는데. 아 그랬구나. 네 제가 공연도 보러 가고 굿즈도 사고 앨범도 사고 응원봉도 사고 되게 열심히. 근데 본인이 했어요. 지금 아이돌이 됐잖아요. 네 B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었고. 네,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도전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좀 직접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아직은 한 번도 실제로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SNS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DM도 한번 보내보고 하잖아요. 아, 아닙니다. 영향을 받고 내가 이렇게 가수가 됐습니다, 선배님 뭐 이러면서. 네, 언젠간 한번 기회가 되겠지. 복도에서라도 한번 지나가면서라도 뵈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성민 씨. 네. 성민 씨는 저렇게 친해지고 싶거나 영향을 받았다거나 하는 아이돌 선배가 있어요? 저는 성민 군은. 저는 이제 저희 형들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얼마나 됐죠? 같이 그룹이 결성되고 데뷔한 지가? 지금 2년. 2년 됐어요. 연습생 생활을. 연습생 한 2년 해가지고. 2~3년. 이제 한 3~4년 정도 네.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친해진 것 같아요. 더 깊게 가족처럼 친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나라고 생각해. 나도 다 친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더 친하고 싶다면서요. 제일 안 친한 사람. 그 아, 제일 안 친한 사람. 아무래도 이 두 분이 가장. 와, 그건 아니지. 언니가 예능을 알아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이런 농담을. 목소리가 상당히 아직은 애띠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변성기가 안 왔냐고 막 그러니까, 물어보셨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오늘 몇 살 됐어요? 이제 19살이에요. 이제 19이구나. 네. 그래 이제 20살 되고 그러면. 맞아. 자, 우리 지금 새 멤버들의 TMI도 열심히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세림 씨가 운동 실력이 엄청나요? 다른 멤버들이 볼 때 어때요? 네. 장난 아닙니다. 공을 진짜 갖고 놀아요. 공을 잘 다루는구나. 제일 잘하는 운동 본인 생각이?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축구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했어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어. 네, 예? 그래서 뭐 축구가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저 어디 축구 예능 같은 거 한번 나가야 되겠네. 진짜 너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하나 만들어지면 아이돌 축구 팀 하나 만들어지면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죠? 네. 육상도 잘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축구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잠깐 육상 선수를 했었는데. 육상 선수 됐어? 네, 근데 그 육상 선수는 이제 제대로 된 완전 선수까지는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대표로 나가는 선수 정도인데, 네 그때도 뭐 상 몇 개 타고 그 정도는 했습니다. 축구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복싱 선수 됐어요? 와. 아 이것도 이제 선수까지는 아닌데 그냥 전국 대회 그 전국 대회까지 선수 안 했는데 전국 대회에서 3등을 하면 선수 했으면은 그냥 1등 했겠는데. 아니 이것도 이게 딱 있는 게 제가 3년 정도를 복싱을 그냥 취미로 배우다가 이제 연습생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아 3년 배운 게 아깝다. 그 뭐지? 저희 코치님께서 그래서 나오자, 대회. 아 그래 대회 한번 나가고 하자 해서 이제 전국 대회를 그냥
생활 체육, 체육 대회 그거 전국 대회를 나갔었는데 이제 3등 했습니다. 야, 그럼 이제 복싱이 힘들잖아요. 아, 네. 그러면 좀 어떻게 판정승으로만 이겼어요? 나갈 때 어떻게 KO로 이긴 적도 있어요? 거의 그때 판정승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힘든 운동들 다 잘하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운동하는 거 좀 보고 싶다. 근데 어쩌다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아이돌 쪽에 가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축제나 이제 찬조 공연 같은 거를 몇 번 다녔었어요. 댄스부 활동을 했어서 그래서 그때 공적으로 생활을 했군요. 네, 이제 그때 그 무대에 섰을 때 관중들의 목소리와 그 환호성, 네,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이게 너무 행복하다. 이쪽 길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데뷔를 하고 나서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 그러네. 네, 상황이 이래서 맞아요. 딱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 러비티 분들을 보는 날이 당연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날이 와야죠. 우리 정모군은 기타를 어렸을 때부터 쳤어요. 아, 네. 어느 정도 쳐요 기타는? 우선은 들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따라서 칠 수 있고요. 아, 바로 들으면 바로 좀 따라서 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렉 밴드부에서는 일렉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노래 부르면서 어쿠스틱 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바로 딱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 네, 할 수 있는데 코드가 너무 많으면은 살짝 악보를 봐야 되긴 하는데. 웬만한, 감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웬만한 곡은 할 수 있어요. 멋있다. 기타 갖고 있는 기타가 8대. 네, 맞습니다. 와, 일렉은 몇 대고 어쿠스틱 몇 대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일렉이 3대 정도 있고 어쿠스틱이 5대죠. 어쿠스틱이 4대? 어쿠스틱이 5대? 잠시만. 아까 8대라면 일렉이 3대, 네, 어쿠스틱 5대. 아, 일렉이 2대? 어쿠스틱이 6개? 어쿠스틱이 4대? 그리고 클래식 기타가 한 대? 아, 클래식 기타 한 대. 우크렐레 한 대. 아, 우크렐레까지 아~ 있구나. 나 왜 저러나 했어요, 지금. 아, 답답해. 아, 그러니까 아, 클래식 기타가 있었네요. 아, 네. 아, 우리 성민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성민 씨는 프로필 특기에 맛평가가 있어요. 네, 제가 좀 입맛이 엄청 좀 까다로워서 먹으면서 되게 말을 많이 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래.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 궁금해요. 성민이는 맛있어도 아, 이게 뭐 이래서 맛있고. 아, 정확한 이유가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는구나. 이래서 맛있고 뭐 이래서 조금 맛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면 더 맛있겠다. 아니면 뭐 아, 전에 먹었던 데랑 이게 다른데 여기가 이게 더 낫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항상 평가를 디테일하게 하더라고요. 네. 요리를 잘해요, 본인이? 아, 요리는 잘 못 하는데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약간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이것도 아주 좋은 스킬 중에 하나예요. 요리에 관심 있고 이거는 요리는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고 잘하고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고 맛 표현을 잘하는 것도 큰 장기인데 그렇군요. 제일 좋아하는 요리 본인이? 저는 한식 위주 같은 그냥 다 좋아요. 한식이면 한식 그래도 막 이거 있으면 막 계속 내가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된장찌개 강된장 이런 거 된장찌개 의외로 그런 걸 좋아하네. 네. 강된장찌개 이렇게 네. 밥에다가 탁 해갖고 우렁 강된장 우렁 강된장 해갖고 네. 쌈 이렇게 싸갖고 네. 먹으면 맛있어. 아, 숙소에서는 밥은 어떻게 먹어요? 보통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제 또 우빈 형이라고 있는데 그 요리를 또 잘해요. 그래서 형이 해주는 음식 먹고 그럽니다. 우빈 형의 요리를 좀 표현해 준다면? 아 약간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10% 부족한 느낌? 거의 완성됐지만 거의 다 이제 장사 직전의 단계까지 네. 올라온 네. 레시피. 두 분은 어때요? 그 우유 씨의 요리. 저는 이제 자주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할 수 있는 음식의 범위가 되게 커요. 한식부터 양식부터. 양식도 하고. 아,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퇴근을 하고 제가 배고프다 했는데 우빈이가 돈가스에 로제 떡볶이를 해줬었는데 로제 소스가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
혼자서 로제 소스를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우와. 그런 거 보면은 못하는 음식은 없다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간 라면을 해줬어요. 된장 라면. 된장 라면? 네. 즉석에서? 네, 즉석에서. 대단하네요. 돈가스도 이제 돈가스를 그냥 있는 거에 튀긴 게 아니라 이제 고기 따로 해서 튀김옷, 튀김옷, 네, 튀김옷 입혀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굉장히 맛있어요. 맞아요. 우빈 씨가 있어 다행이네요, 그죠? 다행이죠. 네. 어, 다음에 성민 씨가 또 개발해서 네. 요리를 좀 해주세요, 형들한테. 좋습니다. 아, 성민 씨의 또 목소리가 지금도 뭐 느끼시겠지만 말 목소리도 되게 미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편지를 커버해서 올렸나 보네요. 네. 공식 채널에 했었습니다. 조금 들어봅시다. 반편지. 살짝 뭐 좀 에코 좀 넣어.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까지. 오! 요즘 뭐 커버하고 싶은 거 또 없어요? 저 이제 백예린 선배님이 어, 나 백예린 씨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내 팬이에요, 완전. 우주를 건너 해 보고 싶어요. 아세요? 알죠. 들어볼까요? 아. 오.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오, 아시네요. 대박. 야, 그렇구나. 자주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취미도 그렇고 드러내야 돼. 그래도 커버하는 것도 좀 올려주시고. 오유, 크래비티가 화장품 광고를 찍었네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야. 그래, 하나 본인의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바람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개인적으로 나 이런 광고 찍고 싶다. 저 있습니다. 어, 저는 통신사 광고 찍고 싶습니다. 통신사는 저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어, 어떤 스타일의 광고? 통신사. 전화. 그러니까 전화도 이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광고 스타일이. 아, 광고 스타일 살짝 좀 유쾌하게 해보고 싶어요. 어, 유쾌하고 네. 좀 멋들어지게. 네. 예전에 그 GD도 그런 거 예, 하고 그랬었어요. 멋있는 거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딴 식으로 이제 딱 이렇게 혼자 딱 탑으로 이렇게 원탑으로 아, 다 같이 그렇죠. 네. 성민은 뭐 하고 싶어요? 저 이제 렌즈 광고를 찍어보고 싶어요. 렌즈요? 평소에 렌즈를 굉장히 많이 끼는데 진짜 제 눈이 이쁘거든요. 이뻐 이뻐 눈이 예뻐.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와우, 와우. 참 예쁘다 진짜. 다 이뻐 눈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림이요? 저는 저는 개인적인 거와 살짝 크래비티 단체로도 따로 있는데 크래비티 단체로는 저희 멤버들이 먹는 걸 굉장히 복스럽게 잘 먹거든요. 오, 그래서 오, 뭔가 네, 음식 종류의 그런 광고도 한번 찍으면 치킨이라든가 네, 굉장히 잘할 피자라든가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굉장히 좋아해서 옷 브랜드나 아니면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러네. 운동 스포츠 오, 나이스 이런 거 아, 나이스 네, 너무 나이스 나이스 바람대로 다 될 거라고 봅니다. 와우. 자, 우리 쇼다논들이 인스타에 우리 크래프티 나온다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직접 읽고 답할까요? 네. 네. 자,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와 이유는 저 이제 아무래도 세림이 형이 좋을 것 같은데 세림이 형이 이제 이유는 몸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잘 지켜줄 것 같아요. 동생은. 잘 지켜줄. 아, 근데 나이 차이가 좀 걱정이 되긴 해. 동생이라면 동생이 미성년자잖아요. 어. 아, 그렇지. 당신도 미성년자. 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난 아니, 그렇지. 그런 거야. 뭐 현실적인 얘기를 볼 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세림이 형 하겠습니다. 세림이 형. 세림 씨는? 저는 여동생이 없지만 있다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아낄 것 같아가지고 소개 안 시켜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와우, 좀 그럴 것 같아요. 난 했는데. 오, 아,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고. 정모 씨는요? 저는 어려운데. 있어요, 여동생? 여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봐요, 세림이야? 아니 그냥 저는. 성민이? 성민이. 성민이가 되게 배려심도 깊고 생각이 막내인데 되게 깊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줄 네, 것 같고 세심하고 착해가지고 아마 제 여동생을 잘 챙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모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와서요? 네, 한 명씩 정모가 굉장히 순둥순둥하고 그래서 저희 여동생 제 여동생한테 이제
뭔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모한테 질문이 왔어요. 정모가 그렇게 네. 순둥해서 화가 없다던데 그래도 네. 살면서 가장 화났던 적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가장 살면서 어떤 거에 화가 나요, 정모는? 가장 화났던 적? 우선 제가 이게 팬분들께 아까 오는 길에 살짝 메시지를 보내면서 말했던 일화긴 한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됐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끝나고 대치동으로 이제 학원을 가야 해가지고 부모님 만나서 차도 타야 되고 해서 갖고 가서 양심적으로 가방에 넣어놓고 꺼놓고 안 쓰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먹고 오는데 애들이 정모야 너 핸드폰이 뺏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어떤 친구가 제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제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서 게임을 하다가 뺏겼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그건 억울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저희 학교 규정이 세 달 동안 핸드폰을 뺏기는 거여가지고 와, 한번 뺏기면 너무 화나겠네. 아, 그럼 너무 화날 일이죠. 살짝 속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뭐라고는 안 했어요. 이야, 아, 착하네. 네. 네, 만나자마자 계속 바로 미안하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사과했으니까 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진짜 화가 나는 일인데 이걸 서로에게 담으면 나중에 이게 또 화병 생겨요. 네. 풀 때는 좀 풀어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는 저 세림이한테 얘기하세요. 세림이가 다 이제 네. 혼내줄 것 같아요. 복싱으로 그냥 복싱으로. 자, 우리 30분 동안 크래비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앞으로의 활동 계획하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달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컬투쇼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태균 선배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잘해주셔서 너무 즐기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활동 잘하시고 다음 또 활동 때 컬투쇼에서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예, 컬투쇼.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신곡 기스 페달 많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둘 셋. 기스 페달, 기스 페달, 기스 페달. 아. 네, 이제 저희 크래비티가 2시 탈출 컬투쇼에 이렇게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요. 되게 열심히 오늘도 좋은 추억 쌓고 가니까 러브티 여러분들도 진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크래비티도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